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제 첫 번째 과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시간. 네, 사무자동화가 뭐냐,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네들은, 문제가 쉬우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주, 제가 이야기하는 자주 출제라고 하는 거는 뭐 매회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1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1년에 3번 시험 중에 적어도 한번 이상 출제된 애들을 저는 자주 출제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아셨죠? 자, 그러면 우선은 오늘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사무자동화가 왜 시작이 됐고,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는 딱 아시겠죠? 사무를 자동화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자동화예요. 자, 조직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 기능을 자동화한 것이다. 컴퓨터 기술하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을 적용해서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스맨이라고 하는 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가 정의한, 그런 사무 자동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 지스맨이라는 허가는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그런 허가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오빠일 수도 있겠다, 그치? 자,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시키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계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행동과학,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사무 자동화다. 그리고 전사적, 장기적 관점에서 사무 생산성 향상과 창조적 인간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광의적인 사무 자동화의 정의가 된다, 이거죠. 전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회사의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이렇게 하면 그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회사의 전사적인 하면 그 전체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회사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전사적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기존의 자리 처리 기술로는 다루기 어렵고 자유양이 많아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사무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 통신기술, 시스템, 행동과학을 적용한 학문이다. 누가 이겼다고요? 지스만 오빠가 했어요. 자, 시스템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특징에는 반환기능, 입출력 분석, 목적 목표의 계속적 추구, 질서 있는 전체로의 추구, 그 다음에 행동과학의 요소, 이게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 어떤 거든지 아시겠죠? 제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한참 있는 인문학 쪽에는 제가 관심이 많지만 인문학적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심리학, 사람이 주가 되니까 당연히 되겠고, 인류학, 사람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결국은 이 사무자동화의 주된 핵심 요인은 누구다?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뭐예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기술, 컴퓨터기술, 시스템과학, 행동과학을 적용한 것이 뭐다? 네, 바로 사무자동화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게 나오는 애들도 간단히 요 화면에 있는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애들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자동화 ABCD. 얘는 한 5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쉽죠. A는 Automatic Office, B는 Business 머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네 개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참 좋습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ABCD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ABCD는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아니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자동화가 등장한 배경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회적인 것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인 요인에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처리할 정보의 양이 또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 그리고 나이도 많아져. 그리고 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연령 분포가 다양해지고요. 교육 연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자동화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사무 관리의 질적인 효율성이 필요하고, 사무 업무에 대해서 기존 의식이 변화가 있고, 정보 산업으로서의 발전 및 확대가 된다.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기술적인 요인은 요 아래에 있고, 자, 경제적이라는 거는 우선은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의 최대 활용이 요구되는 경제 환경이 변화됐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기업이 나오게 된 거야. 그치? 사무 부분의 비용의 증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문서 작성비, 보관비 등이 증가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쉽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무 자동화를 인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혹은 사무실의 평수를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치?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사무자동화에서. 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산 부분에 비해서 사무 부분의 생산성이 증가가 크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무자동화가 나오게 된 경제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입니다. 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 기술적인 요인. 우선은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제 컴퓨터 성능도 떨어졌어요. 근데 얘들은 타자기를 쳤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누님들이 상고를 다녔거든요. 그때 타자기를 많이 쳤어요. 그때만 해도. 아, 이런 게 뽀록이 나는데 나이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컴퓨터로 바뀌었죠. 그제. 자,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얼마나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무 자동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지? 자, 통신 네트워크 기술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업무를 모든 걸 다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우리 뭐라고죠? 재택근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시기가 된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은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사람이 중심인데 결국은 경제적인 요인에 들어가 버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 크게 이제 기술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특징하고 주요 기능이에요. 특징은 사무자동화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고, 그쵸? 사용자, 사람. 사무자동화는 종합적인 체제로 구성해야 하고, 사무자동화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집단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공통 의견이 있다. 뭐냐면, 야, 이번에 우리, 야, 슈퍼 고성능 컴퓨터 하나 갖다 놓자. 근데,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컴퓨터 쓰는 거 어려워하거든? 야, 나 이거 싫어. 나 못 쓸 것 같아.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좋은 그 프린터 하나 갖다 놨으니까, 이거 저기 좀, 우리 그 맨 밑에 있는 그 직원은 그냥 나가는 게 어때? 이렇게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요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뭐가 있냐.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기계 간에 서로 대화하고 얘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결국은 사무자동화의 특징이다. 그리고 핵심은 사용자 중심이다. 이거죠. 사무자동화의 목적은 뭘까? 지적 생산성 향상, 질적 향상, 비용 절감, 시간 단축, 사무 처리의 투명화, 효과적인 정보 관리, 정형적인 업무의 자동화. 정형적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줄여주는 게 사무자동화의 목적입니다. 자, 욕구 다양화의 대처, 유효성 향상, 창소성 향상.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문제마다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답이 돼.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얘가 창조성이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목넷 문제은행에 오셔서 창조성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그 관련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비교해가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최근에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다른 애를 답을 주고 창조성이 답이 그러니까 목적에 해당하는 것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목대 문제은행에서 문제 검색해서 창조성 딱 검색하시면 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이거 좀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두목대로 온단 말이야. 로그인 안 해도 돼. 여기 보면 문제은행 있어요. 여기에. 맨 위에 꼭지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문제 검색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게 사무자동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 창조성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쭉 나오니까 얘네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꽤 나오는 애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문제 풀이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무자동화의 이제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네도 객관식으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서화하는 거죠. 문서를 예전에는 종이로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 통신 기능. 야, 옛날에는 야, 이거 박주임, 저기, 우리 거래처에 좀 서류 좀 갖다 줘 해가지고, 이거 서류 전달하는 전문 업체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메일로 한번 쏘면 되죠. 에? 아니면은 뭐 그룹웨어를 이용해 한다든지. 자, 정보의 활용 가능, 또 활용 기능, 업무의 자동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응? 자, 한번 읽어보죠. 뭐. 문서화라고 하면 문서의 작성, 배포, 보관의 신속화,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능이고, 통신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송수신하거나 상호 대화를 지원하는 기능, 또 정보의 활용 기능에는 문자, 음성, 화상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고, 업무의 자동화 기능은 문서의 기능, 통신 기능, 정보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이야기한대요.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 요것도 이제 얘는 이 앞에 있는 애보다 좀더 자주 나오는데요. 우선은 철학. 철학이 필요해요. 명료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획 및 실천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 그 다음에 장비.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 제도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에는 철학. 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장비. 야, 어떤 장비를 우리가 쓸 것인지. 또 제도. 야, 얘네로 어떤 식으로 경영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또 사람이 어떻게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주체가 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화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OA, 사무자동화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얘도 한뭐 5년, 6년에 한번 출제되는 애입니다. FA, Factory Automation. HA는 Home Automation. SA는 Sales Automation. MA는 Management Automation. AA는 Accounting Automation. 됐죠? 자, 요것도 정말 쉬운 문제인데, 아주 가끔이지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사무자동화의 최종 목적은 뭐냐? 네, 사무 부분의 지적 생산성, 향상에 있다. 사무 부분의 지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에는 사람 조직의 개편, 사무 작업의 개선, 사무 환경의 정비, 정보 시스템의 확인, 와, 확립.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애들을 모두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무 부분의 지적 생산성 향상에 있다. 됐죠? 이게 사무 자동화의 최종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냅다 후각여 보죠. 제 강의를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좀 단어 선택이랑 이런 어떤 표현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들 오해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이제 오프라인 특강 오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젠틀하고 점잖은 분이셨나?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속 문제 풀게요.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스템의 주체 및 운영의 주역이 되는 거, 바로 나, 사람입니다. 사무자동화의 배경 요인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고생산성과 고설비 투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죠? 자, 문서 작성비 및 보관비가 상승했다. 그 필요성이에요. 왜 생겼냐는 거죠?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전했죠? 고학력 노동자의 증가와 사무 관리의 질적인 효율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맞아요. 문서 작성비, 보관비 상승 맞아요. 근데 고생산성과 고설비 투자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자동화가 나온 거죠. 그지? 사무자동화가 나왔기 때문에 고생산성과 고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고설비 투자는 또 그래요, 사실은. 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고생산성이 있었으면 사무자동화가 왜 이렇게 썼겠어? 왜 일들을 잘하고 일이 잘 되는데 왜 사무자동화가 배경에서 이 기반에서 만들어졌겠어요? 이제 1번이 답이 됩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욕구의 다양화. 좋죠? 처리의 신속화, 정확화. 처리의 투명화, 좋아요. 사무원의 건강검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은 아니다. 사무자동화의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시설비 및 관리비 증가 효과.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효과, 표준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불편 해소의 효과, 보존 공간 절약으로 주변 사무실 환경 개선의 효과. 다 좋은데 1번이겠네요. 자, 사무자동화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전문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한다. 사무실의 기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창조적 인간 능력을 증대를 목표로 한다.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까요? 사무실의 기계화를 궁극적 목적으로요? 그렇잖아요. 기계 아니라 자동화를. 그지?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1을 봤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또이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